첫 번째 단계에서 삼각형 몇 개? 세 개. 삼각형 단계. 삼각형이 몇 개 주변? 세 개. 세 개. 두 번째 단계에서 삼각형 몇 개? 두 개. 두 개. 삼각형이 몇 개? 두 개. 다섯 개가 되겠지. 됐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1단계에서 2단계 넘어가는데, 즉 1단계랑 삼각형 개수, 그 단계랑 N단계의 그 단계, N개의 수와 삼각형의 개수는 같다 안 같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N의 숫자와 어떻게 삼각형의 개수는 서로 같죠? 네. 맞아, 맞아. 네. 맞죠? 1단계 때 삼각형이 몇 개 필요해? 3개. 3개 필요하다. 2단계 때는? 5개. 3단계 때는? 7개. 얼마씩 더해줘? 2개씩. 2개씩 더해주는 거지. 뭔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이해 갔어? 그럼 10은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총 들어가는 삼각계의 개수 Y는 처음에 몇 개 놓고 시작하는 거야? 3 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 더해지는 거지. 뭐라고 더해지는 거야? 두 배씩 증가하는 거야. 두 배씩. 근데 두 배씩 증가할 때 각각의 단계별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1단계 빼고 2단계부터 해서 증가하게 되는 거야. X-. 그러면 X 마이너스, X가 아니라 N으로 잡았으니까 일단 N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정리하면 Y는 이 N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 가, 안 가? 이해 가? 됐어요? 얘가 고등학교 때 가면은 등차 수열이라고 해서 공부하게 될 건데, 등차 수열이다라고 하는 것은 수열 못 따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수의 나열이야. 수의 나열. 등차야. 같은 등자의 차가 같다는 얘기야. 같은 등자의 차가 같다는 얘기야. 얼마씩 더해지? 20 더해지지? 여기까지 이해 가, 안 가? 이 수의 나열에서 몇 번째 단계 때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식으로 써서 나타낼 수 있어요. 그 식이 일반항이라고 하는 거야. 즉 이와 같은 조건에서 일반항은, 일반항은 y는 2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생각해줘도 돼. 그냥 일반항 1차함수 식이다. y는 2n 플러스 1을 등차 같은 숫자를 더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식, 얘를 빨리 찾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알아는 놔요. 1단계 빼고 이 두 개씩 증가한 거지? 1단계 빼고 두 개씩 증가한 거죠?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앞에 0단계가 있어. 앞에 0단계가 있어. 0단계 때 삼각형 개수 당연히 몇 개야? 0개인 거야. 이해가? 근데 이때 삼각계비가 몇 개냐? 하나. 하나 놓고 출발하는 거야. 이거 하나가 원래 여기 있었다고. 그래서 0단계에서 1단계 넘어갈 때 두 개씩 증가한 거야. 이해가 안 가? 그건 단계별로 두 개씩 증가했지. 네. 처음에 얼마 놓고? 1 놓고? 2에. 뭔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네. 이해 갔어? 0단계를 생각하세요. 그럼 빨리 찾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두 번째. 총 성량계별 개수죠? 이거 얼마씩 차이 납니까? 두 개. 단계별로 두 개씩 차이 나죠? 네. 그러면 2 곱하기 n이라고 써요, 그냥. 2n이라고. 네. 대신 1단계 때 얼마 나와야 돼? n에다 1 넣었을 때 몇 개 나와야 돼, 성량계별? 네. 세 개 나와야 되지? 그 n에다 1 넣었을 때 y가 3 나오려면 얼마가 필요해? 그렇지. 뭔 말하는지 가능가? 사각형 갖고 잠깐만 얘기를 해봅시다. 성량계비 사각형 만드는 건데 1단계 때 요래, 2단계 때는 요래, 3단계 때는 요래, 요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야. 뭔 말하는지 가능가? 이해갔어? 그럼 몇 개씩 증가하는 거야? 3개. 3개씩 증가하는 거하고. 구하는 식 첫 번째는 총 성량계비 개수 Y는 처음에 몇 개 놓고 시작해? 4개 놓고 시작했는데 3개씩 증가하게 돼. 근데 1단계부터 증가하는 게 아니라 1단계는 빼고 증가해야 돼. 그래서 얼마가 나와? 3x 플러스 1이 나와. 3x 플러스 1을 찾는 두 번째 방법, 0단계를 생각하세요. 0단계 원래는 몇 개 있었어? 0단계 때 하나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냥 각각에다 3개씩 증가하게 되는 거야. 1 플러스 어떻게? 3n이라고. 세 번째, 0단계를 생각하지 않고 바로 찾을 수 있는 게 몇 개씩 증가해? 그냥 3개씩 증가하죠? 그럼 3n이라고 쏘라고, y는 3n. 그 다음에 뭘 넣어라? 1단계를 넣어봐. n에다 1 넣었을 때 얘가 4가 나와야 되지. 그 플러스 얼마? 1이 나오고.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